안녕하세요. 자, 앞에 또 재밌는 버섯이 하나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갈색 그 옆에 가랑잎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 구릿빛이 돌죠. 자, 겉만 보고 살은 흰색이고 약간 노란빛이 돋나요? 자, 이런 요와 비슷한 버섯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요 아이는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자, 자루를 보면은 그 자루 나오고 약간 붉은빛이 돌고, 자, 자루 표면에 그물 모양이 있죠. 근데 이 날씬하게 나왔네요. 자, 그물버섯 아제비로 보입니다. 그물버섯 아제비는 그물버섯과 그물버섯 속의 버섯이죠. 보통 여름에서 이제 가을까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.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고산에서 나와요. 저지대는 안 나옵니다. 관공부가 약간 노란색이고, 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원래 공 모양의 둥근산 모양에 따라 나중에 이제 평평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, 그리고 이제 보통 갓과 자루가 이제 통통하니 어떤 항아리 모양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좀 날씬하게 나왔네요. 특이하게. 요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홀쭉한 거죠. 예, 그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, 자, 확실히 표가 나죠. 관공하고 자루 붙은 부분에 그물 모양이 선명하게 있습니다. 올해는 유독 특이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관공 부분이 굉장히 아주 가늘어요. 예,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. 갓 표면은 원래 이제 습기 있을 때는 좀 점성이 있다고 그러는데, 그리고 이제 색깔이 뭐, 지금 관공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? 여기 색깔이 좀 변할 겁니다. 네, 이렇게 표시하면은, 금방 변하네요. 네, 색이 좀 변하는 게 표가 나죠. 그리고 자루가 통통해야 되는데 좀 홀쭉하고 날씬하고, 자루에 보면은 그물 모양의 흔적이 있죠. 세로로. 네, 특히 이제 그 관공 부분하고 자루 붙은 부분에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. 이렇게 나타나고요. 좀 건조해서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보통은 이제 갈색, 뭐 회갈색, 적갈색, 황갈색 이렇게 나타나는데, 이거는 거의 구릿빛,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. 위에 갓 표면이 이런 형태고, 그 관공 부분 좀 많이 변했죠.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약간 녹색으로 변해요. 그러니까 처음에 흰색이었다가 뭐 이렇게 갈라보면 그게 더 심한데요. 뭐 갈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다시 어두운 전 녹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루 표면 색깔을 보면은 뭐 연한 노란색도 있고요, 연한 갈색도 있고, 약간 붉은빛이 도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. 이제 동종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. 이 자루에 그물 모양이 있는 거. 자, 이 식용버섯입니다. 식용버섯이면 유럽에서, 특히 이제 유럽 서구에서 아주 최고 인기 버섯 중에 하나예요. 예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, 글쎄요. 이제 보통 이제 그 레시피를 보면 볶음면 3개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효능은 면역력 정도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.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맛이 굉장히 담백하고 향이 좋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. 저는 이제 먹어보진 않았는데, 예. 이게 보통 전 여러 개가 나온다는데, 저는 하나, 두 개, 딸랑딸랑 이렇게 보입니다. 이쪽 서해안 특징이기도 해요. 다량으로 발생을 잘 안 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따로 따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물버섯 아제비가 제가 그 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가 모르겠어요. 잘 보이지가 않아서 자주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. 오늘은 모양은 좀 특이하지만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재밌게 생겼죠? 감사합니다.